6명의 학생이 시합을 했어요. 팔씨름 시합을. 그런데 이기는 학생한테는 2점을 주고요. 지는 학생한테는 0점을 주기로 했어요. 그랬을 때 6명의 학생이 모두 한 번씩은 시합을 했대요. 그리고 15번의 시합 중에서 비기는 경우는 없었대요. 이거 왜 15번의 시합이죠? 6명이서 시합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서 시합을 하면 악수하는 횟수랑 똑같죠? 한 명이 선택하는 게 이제 5개고, 그 다음은 하나 선택했으니까 4개고, 뭐 이런 식으로 더해서 가도 되고. 그럼 15개죠? 아니면, 한 사람이 뭐, 이제 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모조리 다 곱하면 6 곱하기 5죠. 맞아요? 6명이니까. 한 사람이 가는 게 5개의 게임이지만, 6명이서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거니까 6 곱하기 5인데, 시합이라는 건이 시합은 하나로 치죠. 얘가 손을 내밀고 얘가 손을 내밀었다고 그걸 둘로 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2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15로 하던지. 요거는 시합의 개수를 구하는 전형적인 확률과 통계의 경우의 수 구하는 부분인데, 그걸 이미 알고 준 거예요. 15번이라고. 그쵸? 그랬을 때 요건 참고로 얘기를 드린 거고, 비기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니까 리그전을 할때 이렇게 전부 다 시합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어쨌든 그러면 비기는 건 없고 이기면 2점이고 지면 0점이다. 그게 포인트죠. 받은 점수를 조사해서 표로 나타냈더니 분산의 V라고 할때 30V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AB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쵸? AB를 구해야 되는데 막상 AB를 구하려고 봤더니 AB에 관한 식이 하나는 나와요. 첫 번째 식은 1 더하기 A 더하기 B에다가 또 1을 더하니까 6이 되는 거죠. 그럼 A 더하기 B가 뭐가 나와요? 4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요 식은 아주 깔끔하게 하나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지수가 두 개면 식도 두 개가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또 하나는 어떤 식을 볼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게요. 어떤 식을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점수가 이기면 2점이고 지면 0점이죠. 그러면 게임을 한번 시행했을 때마다 점수는 몇 점이 발생해요? 2점. 게임 하나 하면 얘랑 게임을 하면 이긴 사람 2점 주고 진 사람은 0점 주니까 그 게임 하나에서 발생하는 건 2점이죠. 그러니까 점수의 총합은 총몇 점이 돼야 돼요? 한 게임당 두 명이 붙어서 게임을 했을 때한 게임당 2점씩 들어가고 그런 게임의 횟수가 리그전이니까 15번이라고 했죠? 따라서 15. 그래서 결국에는 30점의 점수가 발생을 해요. 실제로. 총 점수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받은 점수를 다 더했을 때 30점이 넘어갈 수는 없죠. 그렇잖아. 애들이 받은 점수를 총합해서 30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2점 받은 애가 한 명이고, 4점 받은 애가 A명이고, 8점 받은 애가 한 명이면, 요 점수들을 다 모아주면 30점 돼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식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2하고 1을 곱한 2, 4하고 A를 곱한 4A, 6하고 B를 곱한 6B, 8하고 1을 곱한 8. 이게 30이에요. 됐나요? 정리해 주시면 4a 더하기 6b가 2하고 8을 더하면 10이니까 10을 빼주면 20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그럼 다 나왔죠. 식이 두 개. 미지수도 a, b 두 개. 그죠? 그럼 여기 2로 다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럼 요식과 요식을? 그렇지. 열림. 이쪽으로 오세요. A 더하기 B가 4예요. 2A 더하기 3B가 10이에요. 그쵸? 그리고 나면 여기다 두배 할까요? 열립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2A 더하기 2B가 8이니까 요거 두 개를 연립해주면 되겠다. 그럼 빼주면 B고요. 이게 2네요. B가 2다. 그럼 A가 얼마야? 이거 되겠죠. 끝났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아직도 멀었네요. 다시 보세요. 자, A가 2고 B가 2예요. 자, 그럼 일로 다시 오세요. 여기가 2고 2예요. 왜 아직 멀었다고 얘기했냐면, 다시 올게요. 뭐 구하래요? 분산. 분산 구하래요, 분산. 분산은요, 우리 정의를 뭐라고 배웠었죠? 그렇죠.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이렇게 우리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분산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해보시면, 분산 부위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물론 여러분, 고등학교에 오면요, 다른 공식을 배우기도 해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는 다른 공식을 또 배우는데요. 그거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배우세요. 지금은 요걸 가지고 공부를 해볼 거예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으로. 근데 편차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평균을 구해야죠. 그래서 먼저 이전에 평균부터 구하세요. 평균. 평균은 어떻게 하죠? 받은 점수의 합. 점수의 합을 뭘로 나눠요? 누구로? 그렇지. 인원수로. 명수, 6명으로 나누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따라서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받은 점수의 합은 이렇게 다 곱해서 더해도 돼요. 그지? 그게 받은 점수의 합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알죠? 아까 어떻게 됐어요? 그치. 게임의 횟수가 15번인데, 한 게임당 발생하는 점수는 2점이죠. 그러니까 받은 점수를 다 합하면 30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더하나, 이렇게 하나, 30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점수의 합은 30이라서 평균을 쉽게 얻어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5가 되겠죠. 됐나요? 따라서 평균이 5가 나왔죠? 끝났습니다. 편차만 구하면 돼요. 그럼 편차는요, 점수와 평균의 차이가 편차거든요. 그리고 그걸 뭐 해라? 제곱해라. 그걸 평균 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평균이 5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5랑 2의 차이를 구해서 2에서 5 빼면 마이너스 3인데 어차피 그거 제곱할 거죠. 그리고 한 명. 맞아요? 다시 평균이 5예요. 그럼 5랑 4를 빼요. 4에서 5 빼면 또 마이너스 1이죠?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번에 6과 5를 빼면 1의 제곱이죠? 곱하기 제곱의 평균이고요. 요거랑 곱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8하고 5를 빼면 3이죠? 그러면 3의 제곱에서 또 곱하기 1. 이렇게 되죠. 됐습니다. 이걸 뭘로 나눠라? 6으로 나눠라. 왜? 평균이니까. 됐어요? 그럼 요거는 9고요. 요건 2고요. 여긴 2가 되고요. 여긴 9가 되죠. 그리고 그걸 6으로 나누죠. 11, 11, 22를 6으로 나누죠. 11, 3이 되겠죠. 왜? 2로 나눠서 정리. 자, 끝났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30V니까 30 곱하기 3분의 11을 해주시면요. 110이 되더라 해서 정답은 110.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조금 복잡하긴 했는데 사실 그냥 계산이었어요. 왜냐면 마지막에 분산 구하는 게 평균도 구해야 되고 계산이 복잡해서 그랬지. 실제로 처음에 아이디어는 이 AB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AB를 구할 때는요. 합해서 6이 된다는 걸 이용하기도 했지만 또 하나의 조건은 뭐였죠? 점수의 총합이 30점이다. 그걸 이용해서 문제 풀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확률과 통계를 배우게 되면 비슷한 내용으로 또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복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오늘 28번